한국에 산 거 아니야? 아니야. 어디 샀어? 외국에서 샀어 아무튼. 어? 누가 사다 줬네. 응. 누가 소중한 너지. 사람이 사다 주는 거. 사다 줬죠. 누구냐? 성대 예체. 아이폰을 빨리 사야 되는데. X지 지금 아이폰? 응, 나 X. 다 깨졌어요. 앞뒤로 다 깨졌어. 저는 이 아이폰을 거의 3년 썼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엔 사야 됩니다. 기계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만판, 호주판, 유럽판만 우리나라랑 기계가 같더라고요. 미국판은 기계가 다르고 일본은 또 다르고. 그래서 이번에 직구가 어려운 느낌. 미국의 옛날에 티모빌 그 버전을 직구해서 쓰면 쌌거든? 카메라 셔터음도 안 나고. 난 계속 그렇게 썼는데 나 안 나. 셔터음 안 나나. 한국에서 산 거 아니야? 아니야. 어디 샀어? 홍콩? 외국에서 샀어 아무튼. 언제? 이거 살 때. 해외 그거. 어? 누가 사다 줬네. 응, 이건 누가 사다 준 거야. 이거는 내가 돈 주고 사는데. 누가 소중한 사람이 홍콩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사다 주는 거. 사다 줬죠. 제가 돈 주고 돈 줘서. 내가 그것도 아무나 안 사. 누구냐? 아, 그래요? 누구냐? 그런 거예요? 이런 거 사다 주기 쉽지 않아. 왜냐면 줄 서야 되지. 받아야 되지. 그걸 또 들고 와야 되지. 그렇구나. 이거는 보통 사람이라면 난 그냥 우리나라처럼 아픈데 약간 홍기가 도는데? 불그스름해졌어. 지금 홍시가 되는데 슬슬. 아니, 너무 놀라가지고. 어? 중국 부자냐고 했는데. 여러분 중국판은 제약이 또 좀 있어요. 그런 거 아니야? 병양미에서 갑자기 홍조가 확 올라왔어. 아니 너무 새로운 사실인데? 뭐가? 아, 그 내가 내 돈을 줬는데도 사기가 쉽지 않다는 그 사람이 거야?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? 슬프게? 아니 말을 안 해가지고 어렵게 샀다는 얘기를. 당연히 어렵지. 안 어려웠을 수도 있잖아. 어려워. 무조건 어려워. 그래? 왜? 누굴까? 홍콩. 일단 남자 확실하죠? 그죠? 아 자기 거 산다 그래서 같이 샀던 건데. 자기? 아, 죄송합니다. 여러분 애플남. 애플남. 사과남. 감기 걸리게 한 사람도 그 사람이야? 아니에요. 뭐. 그 태풍을 뚫고 가서 사온 거야, 홍콩에서. 이거? 응. 이거 바꾼 지 꽤 됐는데? 아, 그래. 이거 그 깨진 거 수리하려면 여기서 안 받아주지. 그래? 한 번도 수리해본 적이 없어. 아 그럼 그분이 아 수리할 거면 나한테 줘 이랬어? 아니 그런 말은 안 했어. 내가 다시 홍콩 갔다 올게. 아니 그런 말은 안 하셨네. 어? 누가 사다 줬네. 어?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? 당연히 어렵지. 감기 걸리게 한 사람도 그 사람이야? 아니에요 뭐. 그 태풍을 뚫고 가서 사온 거야? 홍콩에서? 아 그럼 그분이 아 수리할 거면 나한테 줘 이랬어? 아니, 내가 다시 홍콩 갔다 올게. 아니, 누구냐?